지느러미 자르고 비누 몇 개라고요? 응. 몇 개 갖고 갈 건데요? 세 개 다. 이라고? 네. 어, 가자미 좀 큰 거 아닌가, 그거? 아, 거 작은 거예요. 아, 종자가 그런 거예요? 그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식혜도 하시고, 새꼬시도 해 먹고요. 아, 그 한 박스에 얼마예요? 15,000원. 그럼 해루도 지금 먹을 수 있... 네, 일단... 해루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왼쪽에 있는 거 15,000원. 아, 이쪽엔 10,000원. 이쪽에 제일 큰 거는요? 아, 국산은 15,000원? 요즘에 이거 가격은 어떻게 가요? 킹크랩이요? 예? 킹크랩? 예, 예. 킹크랩이, 러시아산은 88,000원이고요. 노르웨이산은 95,000원이고요. 아, 그래요? 노르웨이산과 러시아산이 있어요. 그, 구분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노르웨이산은. 예. 이게 빨개요. 이게 노르웨이산인데. 이게 노르웨이산이고. 아, 좀 붉은색이 나네. 러시아산은 이렇게 조금 연한 색이에요. 아, 요게 러시아. 네, 네. 아, 좀 흰색이 네. 나네요. 네. 노르웨이가 비싸다고? 네. 그건 뭐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른 건가? 왜 그래? 아, 수율이 훨씬 좋아요. 아, 살이도 훨씬 살이? 아, 그런 거예요? 또 좋다고 그러니까. 아, 오. 야, 씨. 장관이네. 요즘에는 이 가격은 항상 언제가 제일 저렴할 때가 언제? 연말이 다가와서 모임이 많고 예. 드시는 게 모임에서 이제 갑각률이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수요가 많고요. 또 요즘 공급이 좀 빨리기도 해요. 많이 덜 들어와요. 아, 덜 들어온다고? 그래서 또 가격대가 올라가요. 아니면 연말이 더 비싸요. 더 비싸진다고? 네. 연말은 뭐 모임이 많기 때문에 모임이 수요가 많구나 그래가지고 수요가 많아요. 다음 달이면 이보다는 한 킬로그램당 한 몇 만 원씩 더 비싸지 않을까. 어우, 그럼 많이 비싸지는 건데. 작년에는 이제 이런 모임에서 항상 연말이 되면은 최고가에 올라가요. 왜 랍스타는? 랍스타는 지금 키로에 3만 원? 아니요, 6만 원이에요. 아, 요거는 뭐 큰 변화가 없네. 네. 예. 5만 7천 원, 5만 8천 원 하다가 지금 6만 원, 연말 되니까 6만 원까지. 아, 예. 저렴해요. 근데 공급도 부족한 데다가 수요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올라가네요. 아, 그래요? 이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소라. 2만 원이요. 소라는 키로에 2만 원? 예. 요 가리비는 어떻게 하죠? 2만 원은 12,000원이고요. 예. 2만 원. 낙지는 요즘에 중국에서 막 들어오나 봐. 예. 이건 어떻게 파셔요? 얘는 두 마리 만 원이고요. 예. 얘는 세 마리 만 원이고, 얘는 한 마리 만 원이고.
크기별로? 예. 많은가요? 살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아, 저건 예.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키로에 7만 5천 원입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방어 어떻게 가요? 방어 키에 보통 2만 5천 원, 3만 원 나와요, 경매로. 예. 그렇죠. 얘는 해는 얼마씩 하죠? 아, 이거는 모두는 견본형입니다. 아, 견본?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떠들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아. 구성이 맞게끔 떠들이죠. 아, 그래? 예, 예. 구성에 맞게끔 떠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좋네요, 여기서. 예, 예. 그거 먹는 거 어디, 밖에 나가서? 아, 2층에 식당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한 25군데 정도 됩니다, 식당이. 5층에도 아. 있고. 그 차림상 뭐 해주고 그런 데.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데인가 보구나. 네. 전라도 수산입니다. 오시면 아. 잘 해드립니다. 모양이. 보시면 이게. 이렇게 날려봐요. 날려보고. 아. 폭통 안 잡고 날려봐요, 이렇게. 그러네. 방어는 이렇게 되게 커요. 빵이. 이렇게 살짝거리고 빵이. 통통하구나, 예. 통통해요. 예. 머리도 보면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예, 예. 저는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머리도. 아. 머리 생김도 틀립니다. 예, 달려내야죠. 예. 머리 보면 알아요. 머리도 하고 달려요. 아, 예. 예. 성인 탱탱하고, 살 자체가 탱탱하고, 방어는 담백하고 그런 맛이 아, 맛 차이가 또 있군요. 있죠, 당연히. 요거는, 뭐, 요거는. 우리는 먹으면 알죠. 요건, 방어는 담백하고. 예, 부신은, 부신은 뭐랄까, 이제 그냥, 딱딱이란 말은 안 되고, 이렇게. 좀 단단한 편이에요. 단단한, 살이 단단해요. 아. 예, 예, 예. 그럼 맛은 어디가? 방어 갈지. 부신이 더 싸요, 방어보다. 이거 방어가, 키에 3만 원, 부신이 키에 15,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배가처럼, 배가. 그렇구나. 네. 진짜. 방어, 이거, 소자는 2, 3인분 정도 되고요. 흉자는. 한 3분 드시고, 세, 뭐, 아. 적게 드시면 4분도 드시고, 뭐, 다른 것 같으려고. 여기는 떠가지고 가는데, 그, 저기, 매운탕거리도 주는 거예요? 네. 예, 예. 아. 제외했다고 다. 아, 그래요? 네. 예. 얼마요? 1kg에 3만 원. 안 깨요. 그래요? 네. 알도 요즘에 꽉 찼잖아. 네, 지금 좋아요. 알도 있고 살도 좋고. 깨는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단계라 그래. 안 깨를 지금 드시는 데 나와요. 아,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좀 멀랑멀랑하던데. 네, 맞아요. 식혜는 이제 10월 달까지가 아. 이후부터 이제 암깨로 드시는 아, 그래. 1kg면 그럼 몇 마리나? 3마리 하면 2kg, 3마리 하면은 1.2kg 정도 나와요. 1kg에 2마리 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꽉 찼나 보군요. 무게가 좀 나가네. 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와, 이 새우는 요즘에 어떻게? 한 상자면은 뭐 어떻게 700g 정도 나와요. 700g이야? 네, 얼리지 않은 거 국산 생선. 아, 그래? 제 수입은 키로 2만 원. 여기는 상추예요. 아, 그래? 네. 이게 이름이 백화고 흰다리 생선. 아,
일반인들 저 구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원산지 표시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걸 저기 하면은 얘는 비싸다고 하시면은 수입 냉동고 없다고 말씀드려요. 아, 이건 진짜 색깔, 색이 좀 다르고. 랍스타는 요즘에 어떻게 가는 거야, 이게? 1kg 6만 원. 돈이 없네, 이건. 지금 랍스타가 네. 수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아, 오른 가격이? 이게 저희가 여기서 더 올려야 되는데, 6만 원 이상, 6만 원도 비싸다 하시는데, 6만 원 이상을 둘러버리면, 손님이 안 사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진을 좀 남기고 6만 원씩 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여기가 저희는 무진장 수산. 네. 대방하철이요. 예. 10kg? 아, 그러면은, 에이, 요즘에 이거 시세는 3만 원. 키로에 3만 원. 네. 그러면은 이 한 마리가 30만 원이네, 10kg. 아. 아, 이 정도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명이요. 10명. 어. 10명. 그렇구나. 자연산 강화. 자연산 가볼까요, 이거? 자. 어, 좋다. 2.5짜리. 어, 그래요? 안 봐도, 안 재봐도 그냥 딱 아시는구나. 자연산은 하얗고. 자연산. 이거. 어, 저는 어떻게 가는 거, 광어는? 저는 키로에 4만 원. 양식. 양식. 아, 양식하고 배가 다르구나. 배가 하얀 거 양식이야? 새까만 거야. 새까만 양식이야? 그냥 그러면 저거네. 이거는 키로에 3만 원. 자연산? 키로에 3만 원. 아. 이거 자연산은 양식이야? 양식이야. 여기서 이거 한 마리야? 키로에. 두 마리가 1키로? 아.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해를 떠서 직접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국산. 능? 국산. 어, 어디지? 능성어. 아, 능성어? 키가 키로에 7만 원. 아, 얘는 단가가 좀 나가네. 왜 이게 맛이 좋은 거야, 이거? 예, 귀하니까. 아, 귀해가지고. 와, 저건 뭐, 이름이 뭐예요, 얘는? 줄돔. 국산, 자연산. 아, 줄돔. 키로에 15만 원. 키로에 15만 원? 강생돔. 아, 이건 강생돔. 아하. 야, 얘는 어떻게? 양식. 아, 그래? 중국산. 가격은? 제주도 광어. 제주도 광어라고요? 아유, 새카맣네, 그. 그래, 3만 5천 원. 자연산인데 그래? 양식? 그래. 아. 그래. 어허. 방어, 방어. 방어. 아, 예. 야, 네. 어이구. 얘는 이름이 뭐예요? 농어. 농어. 어, 이건 키로에. 키로에 3만 원 나오네요. 아, 그래. 그다음에 방도다리. 어, 이건 뭐예요? 방어다리.
도다리. 아하. 이거는 키로에 4만 원. 키로에 4만 원. 야, 이게 진짜 싱싱하니 좋으네요. 연예인요. 연예인 김용만 알았죠? 그 그런. 이름이 김용만. 이 이름만 똑같으신. 이 도루묵은 어떻게? 한 상자에? 낙지는 어떻게 파셔야 돼요? 그래? 네. 요즘에 오징어가 귀한가? 안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한 마리에 25,000원이네? 네. 이 사람들이 개불도 많이 찾아요, 이거? 네네, 그럼요. 이거 어떻게 팔아요? 걔는 만 원에 세 마리. 세 마리? 네, 세 마리 만 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건 처음 본다. 응? 이쪽은 해산물, 그쪽은 회. 굴철이에요. 아, 지금 굴이구나. 네네. 이 굴은 이거 어떻게? 이거는 한 근에 400g. 네. 400g. 네, 15,000원이요. 15,000원. 네. 13도 있어요. 요건 뭐 키로로 파는 거예요? 얘도 한 근에. 한 근? 네. 얼마? 한 근에 3만 원. 3만 원. 이 석화는 어떻게 파는 거예요? 뭐고요? 예. 키로에는 5,000원. 키로에 5,000원? 네. 근데 이제 박스로 사면 좀 싸게 돼요. 박스는 얼마나? 11kg. 10kg에서 11kg. 35,000원. 35,000원. 원래 5만원이잖아요. 10kg만 해도 키로에 5,000원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제 박스로 사면 좀 싸게 돼요. 한 박스가 좀 몇 명이나 먹을까? 근데 이게 까면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3, 4명이서도 그 정도 먹어요. 3, 4명. 아니, 그래. 아, 이건 모형, 모형이고. 아. 이게 진짜고요. 이건 냉동 꽃게는? 어려야지만 자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 네. 이런 건 가격이 어떻게 되나? 국산은 키로에 25,000원이요. 중국산 같은 거는 23,000원이고. 중국산은 작죠, 사이즈가. 생물보다는 차이가. 그러니까 요거는 네. 저 생물을 한 2kg에서 2kg 한 300 얼려야지 잘라야지 1kg가 나와요. 껍데기 다 날린 거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훨씬 싼 거죠, 사실. 아, 무게가 이제 살만 들어 있네. 그렇죠. 요게 네. 한 마리잖아요. 이렇게 다 네. 자른 거니까. 아, 그 껍질은 뺏겨냈구나. 그렇죠. 껍질을 다 손 봐서 다 날리는 거. 아하. 그 차이가 요즘에 굴철인가 봐요. 김장철이니까 굴하고 굴철인데요. 네. 오늘 같은 날은 뭐 전부 다 박스에 한 5,000원에서 10,000원이 올라버렸어요. 하루 사이에. 아, 계속 오르나요? 김장철이라. 아, 그렇구나. 예.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 사이에 10,000원이 이거 숭어는 어떻게 가요? 숭어요? 예. 숭어 지금 키로에
15,000원이래요. 얘는 얼마? 뭐지? 튀김?